와이오타프는 뉴질랜드 국섬에 있는 화산 지형으로 온천과 반월천 지대이다. 이곳은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거대한 화산 폭발로 인해 형성되었으며 그로 인해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와이오타프는 신성한 물이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색이 다양하고 심지어 유황호까지 있다. 이곳의 분화구는 모두 화마산이며 어떤 것은 물에서 화산가스가 펄펄 나온다. 현재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인구 밀집 지역이 되었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곳은 유황 동굴과 수많은 유황 호수, 썬더 분화구 등이 있으며 어떤 것은 화구호가 있기도 하다. 이곳은 화산 폭발로 형성된 칼데라이다. 자연지열 활동으로 수천 년에 걸쳐 조각된 장관을 탐험하세요. 독특한 화산 특징을 너무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지구 깊숙한 곳에서 쏟아오르는 증기와 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산책을 통해 와이오타프를 방문하는 데 30분이 걸리지만 더 오래 머물고 더 탐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 오전 10시 15분에 분출하는 레이디 녹스 간월천, 자연스럽게 물든 온천과 차가운 온천, 거품이 나는 진흙 웅덩이, 증기 동굴, 넓은 전망, 거대한 화산 분화구, 소결 테라스, 그리고 물론 세계적으로 유명한 샴페인 웅덩이와 같은 기능을 위해 카메라를 준비하고 싶을 것입니다.